저희 이제 장군 예술단이 요 와서 공연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저희가 지금 의상, 여자분들이 의상을 갈아입으면서 의상 컨셉트를 이제 잡느라고 잠깐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군 예술단 9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감독님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감독님도 계시고, 많으셔서, 또 우리 가까이서 보면 낯이 익으신 또 우리 회원님들 땡땡땡 계셔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안 부르고 할게요. 우리 여러 명들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기분 좋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영등포랑 가깝다. 많으시네. 어디 사세요? 여기 근처면. 여기 길 건너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길 건너. 자주 좀 와주세요. 여기가 또 활성화가 많이 돼야 저희 품바들이 설 자리가 참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고마워요. 글쎄요. 진짜요? 같이 오신 분들 손. 자, 오신 분들도 맞이 인사도 드려야 돼서 제가 노래 한곡 올려드리면서 문을 열라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도 많고 어머니도 많고 또 우리 언니들도 많고 오늘은 연령대가 엄청 다양해요. 세상에, 오늘 선글라스 부대도 엄청 많고, 다들 혹시 선글라스 벗으면 쌍꺼풀 수술 지금 다 하고 계신가 아시죠? 네, 있습니다. 우리 언니 진짜 완전 담백하시네. 어디 가시면 사랑받으시겠어요? 뭐 하려고요? 할말 하라고? 자, 일로 와봐요, 그러면. 아니, 와봐요. 손을 안 잡아줘요. 참, 5년 차 되니까. 오늘 아침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오는데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래서, 시원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아침에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오다가 이걸 히타로 바꿨더라고요. 저는 히타 바람을 쐬면 멀미를 해가지고 안 좋아해서, 이거 좀 꺼줘요. 이거 틀어놨어. 그랬더니, 진짜 10년 만에 한번 틀었는데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서 막 난리 난리라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서 산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와, 5년 만에 내가, 아니 평소에는 얘 끌게요 그러고 꺼주더니 오늘부터 희한하게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아침부터 내가 이르고 싶어서 이른 거예요. 난 원래 그래. 우리 신랑이지만 참 공연 잘하고 복장도 잘 치고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친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잘생겼고는 빼줘요. 진짜인 줄 알아요. 자, 잘생긴 사람들 중에서도 또 손에 꼽아요. 어디서 품박이에서 밖에 나가면 별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또 괜찮은 얼굴로 꼽힌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고마워요. 이 얘기 들으려고 제가 참 포장을 열심히 합니다, 항상. 이 포장을 잘안 하면 안 나오니까, 우리 신인 품바가 또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기왕이면은, 그걸 한번 합시다, 우리. 일단, 남자 셋이니까 나 있지. 하나, 둘, 셋, 네 개. 아, 있어요? 자, 그래. 그러면 저희 네 명이서 오프닝 맞이 복장도 한번 두드려 볼까요? 이 맞배기로. 목좀 풀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애라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네. 자, 즐겁게 여러분들께 난타 한번 좀 우리끼리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꽃 같은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나가수님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나가수님이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렸었잖아요. 이제 무쇠팔, 무쇠다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단도요,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올라올 정도로 회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노래 들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고 계속 계셔주시면 저희도 계속 여기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문 여는 오프닝 쇼로 우리 나한테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지금 무엇을 할까?
분들 우리 짱구 품바님 한번 봐주세요. 우리 신입 품바하고 둘이 너무 예쁘죠? 의상도 우리 새 쌍마 지금 여기 선도부가 지금 조장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이쁘게 입었어요. 몇 번 경고 받더니만 옷 이뻐진 거 봐요. 와 진짜 고마워요. 와 오래간만에 저희가 오프닝으로 난타를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한 게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시원한 거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또 올려드려봤습니다. 시원하셨어요? 네. 이제 퓨전 난타도 한번 할까요? 네.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엄청 바쁘게 막 걸어오셔가지고 난 뭔 일 있나 했어요. 그래도 우리 별이가 또 잘 놀고 있어서 기쁘네요. 우리 언니가 있어서. 저희가 항상 공연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직까지 또 우리 별이 엄마가 아 별이 매니저님이 저희요? 장군은 무기도 괜찮아요. 별이 이제 매니저님이 아직 안 구해지셔가지고요. 왜? 구할 거야? 본인이 볼 거야? 알았어. 잘됐다 잘됐다. 와 좋네. 아니 그래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혹시 주변에 50살 이하로 좀 괜찮으신 분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좋아요. 요즘에 별이 무거워져가지고 남자 만나기 바쁘신데 죄송해요. 자 혹시 하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입풍아님은 오시고요. 음악 틀어주시면 되니까 저희가 또 아직까지 신상이 안 터졌어요. 저희가 올해 할 난타곡을 이제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선상반기에 하려고 준비를 하는 새 작품들은 저희가 난장 무대에서 더워요. 더워 죽겠는데요. 진짜 더워요. 등에서 땀 터져요 지금. 유분이 막 얼굴에 막 지금 막 여드름 날 것 같은데 꼭 해야겠어? 아 예. 저희가 올 이제 난타곡 새로 나오는 거는 저희 난장 무대 3월에 저희가 또 예쁘게 꽃 피고 세우는 곳으로 가서 공연할 때 오픈으로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올려드리는 거 하이라이트로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입부마님이랑 저랑 할 때 제일 좋아해 주셨던 게 우리 광대라는 곡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광대로 먼저 퓨전 난타 오프닝을 할까 합니다. 제가 코가 막 이러는 게 먼지 많은 데만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코 밑에가 부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많은 날 집에 들어가시면 꼭 코 세안하는 그 세안제가 있어요. 꼭 하셔서 꼭 하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저희 신입품바하고 저하고 저희 퓨전 난타 작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누는 술로 정이 지금 늘고 계세요. 드세요. 여기에는 술도 있고 안주도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또 우리 말 좀 합시다. 아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남자들이 난리지? 나 진짜 말을 못 하고서 뒷말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게 그럴 거예요. 자꾸 시끄럽게 자꾸 그럴 거예요. 자, 계속 손님분들이 들어오고 계셔서 천천히 할게요. 자, 앉으시고 그렇지. 자, 우리 엄마도 앉으시고 우리 언니인데 우리 언니도 앉으시고 그치? 왜냐면 음악 나오고 앉으려면 귀 되게 아프시대요. 그래서 앉으시고 자 어른들 또 앉을 때까지 잠깐 갈게요. 앉으세요. 어머니 앞으로 앉으세요. 엄마! 앞에 이렇게 비었어. 여기 앉으시면 어때요? 앉아가면 올게요. 엄마! 여기 이렇게 넓다니까 아 나 또 10원 보여야 돼? 한 명, 두 명 여기 네 명도 앉았다. 엄마 앉아도 돼요. 여기 앉으시고 괜찮아요 아니죠. 자 여기 장례 정리를 진짜 말 안 듣네. 와 왜? 괜찮아 원래 한국 사람들은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 그 학교 다닐 때도 앞에 죽어도 안 앉으려고 그래. 선생님한테 걸릴까봐 그런 거야. 다들 뒤에서 서 자기들 금만남 같은 것도 가지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려고 한다니까 이해하고. 근데 여기가 좀 좁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나시더라도 그냥 어깨 좀 부딪혀도 괜찮으니까 같이 이렇게 붙어서 오늘 정다운 시간 한번 가져주세요. 알았죠? 알겠어요? 목소리 좋죠?
이 목소리를 갖고 노래를 안 불러요. 씨. 자, 우리 뒤쪽에 어머니들 천천히 앉으세요. 제가 조금 떠들게요. 왜냐면 이러면 또 앞사람 뒷사람이 또 서로 부딪혀서 또 뭘 하시더라고요. 앉으셔서. 그렇지. 이쁘게 앉으세요. 이제 해도 되겠다. 자, 저희 광대로 여러분들께 첫 피전단타 올려드립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은 누룽지 드시고요. 혹시 누룽지 안 드실 분들은 박수 한번 주세요.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김단장하고 타운에서 보내잖아요. 저희 회사가 1시간 강의가 아니라 길어요. 포기를 모르는 우리 한인 삼촌인데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마지막에 힘들어서 죽을라 그래서 문제지만 요즘에 체력이 되게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홍삼이라도 하나 헤매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자, 저희 밤에 일도 안 하는 게 자, 아 이거 실화예요. 밤에 일도 안 하는 게 나 이제 별이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삐졌어. 자, 갑시다.
신나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신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았어요. 우리 엄마는 또 웬일이래요. 우리 우리 신이랑 나눠가질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눠드릴게요. 자, 자 다시 줘요 이제. 나눠드렸어요. 이거 뭐냐고. 아이씨, 저기 뒤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바꿔드릴게요. 한번에 왜 왜? 그럴 때는 이거 갖다 드리고 잘 보여. 아니야, 이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너 나 몰라? 나 어린 돼서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한 번쯤은 또 할 뻔했다. 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전 이거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조금 이게 그리고 저희 우리 나 다음에 누구 할 거예요, 근데? 진짜요? 오늘 왜 이렇게 빠르세요, 오늘? 하여간에 내가 여러분 실장님이십니다. 직함이 실장이세요. 우리 별이 아버님. 아, 어? 누구? 원장님. 그는 그 우리 원에 있을 때는 원장님 맞죠? 원장님. 우리 짱구 부장님. 짱구 부장님 또. 그리고 우린 대리. 우리 대리. 그 우리 나가수님은요? 이사. 얘가 줄을 잘 타네. 왜요? 그래서 말인데 직원이었습니다. 직원 좀 뽑게 여러분들 남성 직원을 뽑습니다. 월급 기본 초봉 170. 운전 가능한 자 일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신 분은 자금가인대 술단 010-40 뭐지? 4076-1245-6으로 문의 주시고 주소는 온천동 아산시 온천동 7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장이었습니다. 네이버에 나온대요. 검색하면은. 네, 저희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네이버 잘하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사무실이 온천동 오시면 있는데 채용하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서류 작성 다 한다고. 아, 저 미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놀고 계시는 우리 젊으신 오빠들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퇴직하실 예정이 있으시다거나 요즘 또 회사 일이 내가 몸에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흥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 운동 보통 일종 면허 갖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다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빠들을 저희가 찾는 게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저희도 좀 편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또 운전도 좀 해주시고 우리 짐도 같이 내려주시고 우리 일도 배워서 나중에 먹고 살기 진짜 좋거든요. 이 직업이 2028년까지는 호황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호황 직업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냐면요, 이제 실제로 물어봤어요. 우리 경제학을 전공한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이 없어져도 품바는 그래도 몇 사람 남을 거라서 왜? 그랬더니 어쩔 수 없대요. 사람밖에 못 하는 거라. 알파고가 이거 아르켜준다고 하겠어요. 못 해요. 그래서 저희 직업이 또 호황받는, 또 각광받는 직업으로 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좀 와라. 어디 있니 오빠? 오빠! 제발 저희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